50대 택시기사가 새벽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가 끔찍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들뻘되는 사람에게 발로 얼굴을 차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승객이 앞으로 넘어와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은 기사의 모자와 옷을 벗기고 밑으로 짓누르는 등 막무가내로 달려듭니다. 기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승객은 발로 기사의 얼굴을 걷어찹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청주시 금천동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카메라 있어요. 아저씨가 하는 행동 다 찍힙니다.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짐승같이 뭐 그냥 확. 폭행과 승강이는 15분 정도 이어지다가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피해 기사는 전치 2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뻘되는 손님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봉변을 당한 기사는 운전대를 잡기 두려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한 건 사실입니다. 내 자식을 내 아들 생각해서 많이 누르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건 평생 갈 것 같아요. 걔 얼굴이 잊혀지지도 않고. 경찰은 폭행한 20대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